저의 본업은 그냥 연예인이에요. 뮤지컬로 무대에 선 게 다섯 살 때 이제 섰으니까는요. 다섯 살부터 아홉 살까지 쭉 뮤지컬을 했거든요. 뮤지컬도 하고 또 영화 안개 낀 서귀포라는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한 뮤지컬 드라마를 했어요. 곰이라는 영화에 제가 딸로 나가고 그런 드라마를 쭉 하다가 이제 저희 아버님이 돌아가시고 제가 8군으로 갔죠. 그게 아홉 살.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거기 들어가서 팝송을 했어요. 그러다가 이제 루이 암스트롱이 픽업을 해주셔서 제가 그분 흉내를 냈거든요. 네. 제가 77년부터 다시 나와서 빠담빠담이라는 걸 시작하죠. 그러니까 그때부터 지금까지는 뭐 쭉 뮤지컬만 했어요. 80편까지는 세 봤는데 그 다음에는 안 샀어요. 네. 제일 행복하고 기뻤을 때는 79년도에 피터팬 시작했을 때예요. 그러니까 어렸을 때부터 뮤지컬을 해서 그런지 이렇게 같이 막 부딪히는 거, 네, 같이 하는 게 저는 행복해요. 네. 그 다음에 이제 또 이 곡을, 이 작품을 하자고 제가 미국에 있는데 연락이 왔어요. 최 대표가 연락이 와갖고 선생님이 하실 노래는요. 엄마 일 가는 길에 하얀 진레꽃. 노래를 참 잘하시거든요. 우리 최 대표가. 그 노래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이거예요. 그래서 무조건 오케이 했어요. 워낙에 제가 좋아하는 작품이에요. 이 하모니가. 예. 연습을 하다가 제가 어우. 뭐 저는 합창이 있는 거는 저는 안 해봤거든요. 이건 처음부터 그까지 다 해야 되는 거예요. 머리에서 쥐가 나더라고요. 그래서 안 들려고 그랬어요. 그랬는데 좀 오기가 생기더라고요. 속에서 좀 도전기가 있다고 해야 되나? 그래가지고 했는데 허일 잘했어요. 그래서 그런지 애정이 굉장히 네, 많이 가는 작품이에요. 보이지 않아도 꽃이 피면 봄이 와. 멀리 있어도 그건 너의 꽃이지. 글쎄 언젠가는 바닷가에 집을 사서 살고 싶다는 건 있어요. 지금 하모니도 사실 여기 이제 정말 열정 넘치는 배우들이 많은데 그 누구한테 들이잡고 아니 그거보다 이상으로 누구의 그 힘이 은퇴하시면 안 되고, 그, 예, 그러기 정말 안 나올 때까지 무대를 지켜줬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70주년 되셨는데, 아, 70주년 말이 쉽지, 정말 힘든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더 건강하셔서, 정말 더 오래 하셨으면 좋겠어요. 지금 70주년인데, 80주년을 같이 했으면 참 좋겠네요. 떠나갈 당신을 붙잡을 줄 알고 갈래면 가지 왜 돌아보.